아기 빨리 보고 싶어. 빨리 빨리. 우리 아기? 우리 아기? 태어나기 전에 부를 이름 정해서 불러야지. 맨날 안 하면. 他就听我的笑声就可以了。啊， 태명. 님 명지 상할로메요. 우블리. 아? 우블리. 他的 명지 우블리. 挺好吧. 这不是你的吗？没有，我把我的名字给他了。우주 괜찮네 우주. 우주? 우주? 우블리 주니어 우주. 아, 우주. 아니죠. 아, 빨리 가르쳐주세요. 온 우주. 우블리. 뭐 그 이렇게 주의적으로. 초원주에서 우주. 이렇게 되는 거. 아니, 보세요 뭐라고 짓는지. 우주. 저 유아이초 怎么样? 응? 위. 유아이초. 아하, 여기 비슷하게 지은 거야. 这样的名字不是这样说的，就是小名。东东、空空、空空一、萌萌一，我是这样叫的。可爱的。对。乌布里兔。哈哈哈哈哈。对啊。乌布里是你的。我觉得就叫秋秋。秋秋是名字嘛，就是不是那种。不是就小名嘛，秋秋嘛，秋秋。秋秋，因为秋天嘛，现在是秋天嘛。 동동也可以，现在也算是冬天了。동동 귀여워요. 아유, 약간 동상이몽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약간 동동. 好了吗？再动一会儿吧。好了，已经。응? 아우 맛있겠다. 아, 고기를 많이 넣네. 밤양이 엄청나네 우리죠. 우블리. 끝났으니까 좀 먹어야죠. 밥 먹자. 추방한지. 오케이 마. 아, 태명 곰새. 에? 민년은 狗年, 要不就 小狗. 어, 나 저때 진짜. 아, 그 할머니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엄마가 좋았냐 이렇게 그런 거 많이 하는데. 中国有句话，就是这个名字啊，越简单，孩子好养，身体健康。叫狗蛋儿啊，然后，这萌萌挺好的。 你吃咖喱拿过来坐一坐。想想。彤彤，彤彤挺好的。那你这样，你希望他将来什么样子？将来怎么长大样子？你希望对他？希望他健康。 健康是吧？嗯，那也不能叫健健呐，叫那个吧。啊，대박！有啦，有韩国有一个很有名的那个运动员的孩子是대박，他在韩国很红。哎，为什么叫这个名字呢？你为什么叫这个名字？刚才那个대박的爸爸呢？运动员，运动选手，축구运动선수，就就的那个。 첫번째단계여자쌍둥이所以不能起不是然后呢已经有两个女儿了对吧第二个生也是生不太行的두번째도딸女的쌍둥이四个女儿已经对生两次已经四个女儿了然后呢那必须是胎吧然后对然后呢最后又生了是儿子是胎吧哦所以他是一共是五个孩子嗯哎那韩国 文化里面是一定要生儿子吗？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没有。现在韩国都 OK 都 OK， 男孩女孩都一样。我觉得现在그 젊은 아빠들이 요즘에는 다 여딸들을 더 좋아. 那怎么办？你好好想吧。萌萌啊，萌萌은 아닌 것 같은데. 要不这样，他的小名叫 바다. 바다? 아, 바다. 바다? 바다 괜찮네. 어떻게 알죠?
我喜欢水吗? 물을 자기가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바다. 바다. 와. 그 이름은 다. 往上 走了, 没有 往下 走. 윤小光, 秋瓷轩, 바다. 괜찮네, 괜찮네. 문돌리. 어감이, 어감이. 문돌리. 바다야? 바다. 저럴 때 또 꿈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되는 거야. 내가 오케이를 한 거죠. 너희는 받아. 너 아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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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받아. 받아. 저도 딱 들었는데 좋더라고. 그래, 괜찮아. 받아. 데코와. 어머, 어떡해. 아, 우는 거야? 울지 마, 울지 마. 감동. 감동. 어디 갔지? 아, 아, 노래 연습해야지. 이렇게 그대 바라보며 그녀 행복해줘요. 아, 저 밥 먹고 낮잠 자고 있을 때 잠깐 나갔나 봐. 안녕하세요. 어. 대박. 아, 애기요. 아, 애기요. 갔구나. 나도 아직 안 가봤는데. 여기 알딸? 아들. 쇼핑. 쇼핑요. 네네네네. 아, 얘는 자주 등장하네. 깜짝깜짝 놀래요. 임신 축하드립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상품들이 이렇게 오. 네, 세트로. 애들은 진짜 그 태어났을 때 그 손발이 참 이뻐요. 아우, 저런 거만 봐도 기쁘지. 대박. 네. 베네 쪼그리? 태어났을 때. 네, 맞아.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게 베네 쪼그리죠. 맞아요. 귀엽다. 네. 언제? 什么时候 출생? 6월. 6월. 류여가 뭐 류여가? 내년 6월에 태어난다. 내년 6월에 태어난다. 아하, 내년 6월에 태어난다. 아하. 6월에. 아, 저렇게 하는구나. 6월. 아. 빨리 빨리. 자, 그러면 지금 시원한 걸로 여름 걸로. 그런데 걔네 두꺼운 옷 지금 사면 안 되겠네요. 돼요? 네. 좀 시원하게 입힐 수 있으니까 6월에 태어나서. 아, 이쁘다. 네. 再选一个딸. 딸? 네, 万一是女孩呢? 아. 아, 아직 모르죠? 모르죠. 딸을 원하는군요. 구불리가 딸을 원하네. 아. 지금 딸 거 산다고 하니까. 딸이면 요거. 요거? 네. 요거? 네. 오케이. 아들 아니에요? 我是儿子吗? 女儿. 还不知道，所以有可能是儿子，也有可能是女儿，所以儿子女儿一样买一个，儿子就给他穿，女儿就 지금 저분이 못 알아들으실 텐데. 대충 먹으냐? 아 모두 가능하다. 아 모두 가능하다. 모두 가능하다. 네, 네. 모두 가능하다. 네, 둘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네. 아직 이제 성별 이제 구분이 안 될 때니까. 나 오늘 날 看一下吧. 요 네가? 好吗? 난 딸 거 살 거 같아, 왠지. 이거? 네. 이거? 어? 이거? 응. 어, 너무 신중한데 진짜 그 어느 때보다 더 신중하네요. 자기 옷은 저렇게 안 사요. 모두 가능하다. 모두 가능하다. 지금 저렇게 고르는 모습이 저는 효광 씨를 몇 년 동안 보는데도 저 지금 낯선 거예요. 낯선 물건 사는 거는 택이 좀 아끼거든요. 약간 브랜드도 비싼데 안 다니고, 예. 네. 인터넷 정말 최저가로 해가지고 사잖아요. 해가지고 하고 이러는데. 야, 네가 또.
효과. 아,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오케이. 네, 근데 이래야... 저거는 지금 보니까 다 내 이 안에 속옷들이고 이래서 저거는 다 쓸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거 애들 그 뭐 하는 가게는 참 편해요. 입어보지 않아가지고. 네, 맞아요. 네. 오. 얼마야?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얼마예요, 진짜? 네. 오케이. 네, 결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谢谢.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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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